보니까 예년보다는 사람들이 좀 적은 것 같긴 한데 작품 부스 이런 것들은 다 작년과 동일하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작품은 조금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하고 또 갤러리 어느 갤러리 대표하고 얘기를 했더니 역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데 자 우리가 뭐 더 좀 더 보면서 프리즈를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리즈 아트페어는 올해 3년차라고 그러는데 5년 계약인데 이제 반환점을 돌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케어프나 한국 미술계에 얼마나 기여하고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는지는 사후에 이제 평가들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첫 해보다는 이미지가 좀 다른 것 같은 느낌을 저 개인적으로는 봤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좀 중요한 거는 매스컴에서 가고시아를 비롯해서 유명 갤러리들을 마구 소개하는데 실제 와서 그 갤러리의 작품들을 이렇게 찾아본다고 하면 글쎄요 계급장 떼고 그냥 그런 이미지 말고 그냥 순수하게 그림만 봤을 때 과연 그렇게 수십억 유명세가 과연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 대통령상을 받으면 그 작품이 엄청 대통령상과 입선 차이는 하늘과 땅인데 그렇게 차이가 날까 작가 현상으로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봐도 그렇게까지는 아니지 않겠는가 너무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뭐 구체적으로 일일이 그림을 보면서 얘기했을 것이지만 그럴 여건은 아닌 것 같고 또 이제 잠시 후에 이제 케어프에 내려가서 우리나라 작가들이 주로 있는 부스를 보면서 또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받고 손 한번 들어주시죠.
세 번째 맞이하는 프리즈 서울 아트페어가 갈수록 지킴이는 그대로인데 작가의 작품들은 신작보다는 아울렛 같은 기분이 들어 무척 아쉽다. 지금부터는 작가명도 없고 갤러리명도 없다. 오직 순수하게 작품만을 감상하며 각자 좋은 작품을 선정도 하여보고 진정성 있으면서 작가의 창의력을 바탕으로 조형 언어가 물씬 풍기는 작업을 찾아보자. 그리고 자신의 작업과도 비교해보자. 끝으로 작가의 작업 과정이나 작품에서 풍기는 감성들을 추리해보면 보다 알찬 감상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